저 예전에 개그맨 시험 볼 때 네. 개그맨 시험이 9시였거든요. 네, 9시부터 네. 이제 줄을 서가지고 10시부터 보는데 제가 7시 갔어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찍 가야 돼. 7시 갔더니 방송국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경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시험 보라는데요? 오늘 시험인가? 오늘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어떻게 된 거지? 거기서 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개그맨 이제 분들 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시험 보러 왔는데요? 일찍 온 사람은 돼야 된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떨어졌지만 근데 이렇게 일찍 온 경우도 혹시나 있나요? 그렇죠. 뭐 한 6시 반, 7시에 오시는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런 지치는데? 네, 오늘 있는데 근데 7시 반부터 학교 문을 열어주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럼 밖에서 혼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공부하시다가 들어오시고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런 분.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때 개그맨 시험을 2004년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 너무 일찍 가서 떨어졌어요. 시험이 오후였어 제가. 그럼 순서가 밀려가지고 오후까지 밀렸는데 너무 일찍 가니까 진입하시더라고요. 12시 정도까지 있으니까 5시간을 앉아있었더니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늦게 온 경우는 몇 시에? 진짜 늦게. 10시가 시험 시작이거든요. 네네. 10시 반쯤 왔고 시험 시작했어요 이러고 이제 현관에서 제기당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 무슨 동네 무슨 뭐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네. 아이고 공무원 시험 시작했어요? 아 예 한참 전에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 시험생인데 늦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문제책을 나눠주러 들어오신 거군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뭐 수상해 갑자기. 뭐 눈치를 봐. 어? 뭐야! 잠시만요. 모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이거 문제책을 갖고 탈출을 시도했어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한 8년 정도 전에 2011년에 그 체육공채 시험에서 어떤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하고 5분 만에 감독관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문제책을 들고 나간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학교 안에 저희는 경찰도 한 명씩 있고 감독관도 있고 복도 감독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붙잡히셨죠. 감독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옛날 일이라서 그것까지.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근데 무조건 나갈 수는 없는 거니 일단 들어왔으면. 그렇죠. 그리고 문제책은 이제 들어오고 나면 시험 끝날 때까지 그 해당 시험실 밖으로 선생이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유출될 우려도 있고 다른 부정행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수험생은 이제 5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이제 저희가 주관하는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들은 다 못 보시는 거죠. 아 무슨 뭐 경범죄 뭐 그런 거 없어요? 법률적으로? 뭐 형법상 여기서 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뭐 공무집행 방해. 왜냐하면 네. 이 반에서 공무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예비 공무원이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 그렇죠. 시험 업무도 공무니까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걸 수 있을 텐데 네. 그거 말고 따로. 그 응시자의 경제 말고 다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말고 또 알고 계신 재미난 뭐 에피소드나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시험 출장을 갔을 때 겪은 일인데 네네. 한 수험생이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나왔어요. 자기는 이제 시험 그만 보겠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귀가 조치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네. 뭐 시험 시행 본부에서 시험 끝날 때까지 대기를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에 울면서 자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접었는데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를 한번 해봤다.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공부를 할걸 그러고 되게 후회하면서 그러면 풀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으면은 쉽게 풀 수 있었을 문제였는데 포기하고 또 다른 뭐 경우 없나요? 재밌는데요? 5.50 제1차 시험 보는데 또 한 수험생이 나왔어요. 네. 시험 시행 본부에 와야 저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감독관으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 수험생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냐고 합격 비법 같은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답변해줄 수 없으니까 네. 일단 아름아름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이제 학원 같은 데 가서 물어봐라. 시험 보러 왔는데 물어본다고요? 네, 시험 보러 와서 중도에 퇴실하면 이제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동안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 인터뷰를 했군요, 지금처럼. 네. 그렇죠. 뭐 물어봤어요? 뭐 이 시험 봐서 들어오셨냐, 뭐 이 시험을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년 공부하셨냐, 뭐 좋은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후배 멘토링 하듯이. 네. 그분은 나중에 네. 기자를 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들은 뭐 재미난 얘기 없을까요? 재밌는데. 이제 재학년에 있었던 일인데 시험 시간이 긴 것들이 있어요. 뭐 90분, 100분, 아, 120분 뭐 보통 이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나는 이 시험을 꼭 계속 봐야 되겠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제 소변을 보면서 계속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따로 뭐 이렇게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게 없었고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아 근데 너무 슬프다. 이걸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그걸 보시면서 시험을 본 거예요 끝까지. 어, 야 그게 바로 됐을까. 하, 신경 쓰여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그쵸.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슬퍼지네요. 사실 제가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이 네, 전시적 네. 공무원 시점 마지막 회입니다. 아쉬우신가요? 많이 아쉽네요. 네, 저는 이 정부 기관, 이 부처의 어떤 그 이런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이 답답해요. 왜 답답한지 물어봐주세요. 왜 답답하세요?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 계속. 그것도 다음 주 합시다, 다음에도 합시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계약서를 써가지고 몇 대를 계약해서 몇 대 분량을 찍고 몇 대를 이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나는 약간 아니 뭐 하긴 뭐 그쵸 뭐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네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 후속 프로그램은 뭐예요? 후속 프로그램이요? 네, 지금 여기 PD님하고 다 제작진 다 기다리고 있어. 다음 프로 못 할 건지 저희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네. 자, 농담이었고 아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어차피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계속해서 뭐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네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도록. 사실 방송 이거 녹화하기 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몇 개 흘렸어요. 괜찮지 않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그거 한번 추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본 사람 안 되고 못 본 사람 못 되나. 마지막에 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이 영상들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만 다 합격을 하는 걸로. 합격입니다. 네, 저는 진짜 약간 바람이 있어요. 이 영상 찍으면서 바람이 있어요.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인사학 시초에 신입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서 아 선배님 저 영상 보고 딱 후배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이런 거 그런 걸 항상 꿈꾸고. 그러면은 진짜 그 보람 같은 게 딱 체감이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야 사실 이거 영상 안 봤더라도 합격한 다음에 뭐가 있나 인사학 시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있네? 근데 가지고 사실 이 영상 보고 선배님 제가 이 존경해갖고 말씀도 잘하시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나? 그런 거 없나? 나한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공무원 시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속보입니다. 시험 합격선을 몰라 우왕좌왕하다 잘못 응시를 해 제주도에서 시험을 봤다는 강원도 공무원 고시생이 남은 시권을 뿌리며 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시험 합격선을 몰라 전략도 없이 응시를 실패한 고시생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궁금증을 풀어줄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보를 마칩니다. 이것들을 어쩌쓸까. 답은 인사혁 신청이.